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가 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사 노무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후 휴가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을 앞둔 임신한 근로자나 출산 직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90일 중에 45일은 출산한 다음 날부터 배정이 되어야 돼요. 출산 예정일로부터 이전에 44일부터 휴가를 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출산 당일날 하루를 쓰시고 다음 날부터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인데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60일을 출산 후에 보장을 하셔야 돼요. 출산 후에 45일 또는 6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줄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노무현님 근데 이 90일을 산정을 할 때에는 휴무일이나 휴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 소정근로일만 기준으로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의 90일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 구분 없이 9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신 초기에 유산일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좀 분할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안 되세요.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랑 사산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만 40세 이상인 근로자인 분들, 그리고 유산의 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분할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 상태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출산휴가는 신청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법에서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개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근로자가 출산한 걸 인지를 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에 들어가는 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주시면 됩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90일 중에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잖아요. 이럴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에 대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60일을 유급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서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급 처리라고 하면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통상임금만큼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의 기본급이 250이다라고 하면은 이 250이 주로 이제 통상임금이 돼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상한선으로 2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받으실 거고 회사는 나머지 차액 50만 원만큼 주시면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일에 대해서 250만 원을 다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90일 전부 다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이 중에서 앞에 60일에 한해서만 회사에서 차액 50만 원씩 얹혀서 주시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44일을 사용했는데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나머지 45일에 대해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 한번 해주겠어요, 노무사님? 일단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45일을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90일이 이미 꽉 좀 찼다. 그러면은 90일을 다 줬으니 복직을 해라 라고 하면은 회사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휴가가 90일을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넘어가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는 연차 유급 후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이제 15일이 부여가 되는데요.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 내년에 연차휴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법에서 출산휴가 기간에 출근한 걸로 간주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에는 이 출산휴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15개 혹은 그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갔다가 복직을 하려고 할 때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해고가 좀 어렵긴 한데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과 그리고 출산휴가 끝난 30일에 대해서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해서 해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폐업을 하려다 보니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자진 퇴사를 한다거나 뭐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해고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라는 게 있죠. 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제도인데요. 배우자의 그런 건강 보호와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10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10일 중에 5일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와 다르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10일도 원력이 아닌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무일, 휴일 이런 날 다 빼고 본인이 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산정을 해서 열흘을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 건설달인 블로그를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